전임 사장 시절 각종 채용 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원랜드에서 현직 사장도 채용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강원랜드의 임원 채용 관련 면접 결과표입니다. 최종 선발된 임원 5명 가운데 2명만 2순위로 추천됐는데 2명 모두 현 함승희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럼 오래라는 학술단체 회원입니다. 당초 공모를 거치기로 했다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연임된 또 다른 임원 한 명도 이 단체 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단체 회원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거예요. 포럼 올해는 친박연대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2008년 설립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체 모임에 참석하기도 한 친박 외곽 지원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이사진 12명 가운데 함승희 사장을 포함한 5명이 이 단체 회원이고 사장이 추천하는 강원랜드의 7개 위원회 외부 인사 55명 가운데 9명 역시 회원입니다. 전문성을 중시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어도 불구하고 사조직화해버리는. 강원랜드 측은 임원 채용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각 분야의 인재로 구성된 학술단체에서 임무를 등용하는 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